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백투스쿨, 초중고생들의 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전 주정북 보험감독원 슈퍼바이저 그리고 현 주정부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자문위원회 커미셔너로 일하시는 로리 와다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주정부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자문위원회 이제 커미셔너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도 한 12명 정도 되나요, 커미셔너가? 아, 현재 16명 있습니다. 16명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측의 모든 상황을 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아마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네, 서로 교량적 역할을. 예. 네. 자, 뭐 오늘은 이제 교육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로리와다 선생은 또 요즘 상원위원으로 출마한 이진영 후보의 또 고모인가요? 네, 네, 고모이시기도 합니다. 예. 네, 조카가 이제 선거에 이번에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바쁘시겠네요. 많이 바빠졌어요. 네. 예. 이 예비 선거에서는 이제 2위로 올라왔는데요. 네. 본 선거에 좀 피치를 가하면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거 운동하고 계세요 지금? 그 예선에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아마 분석을 좀 많이들 했는데 몇 표 차입니까 현재? 4,000표로 4,000표 차. 예. 그래서 와, 네. 분석한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많은 그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예선은 별로 투표를 안 하신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11월 달에 네, 네. 그 본선에서는 그분들이 투표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록상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볼 때 4,000표로 2등으로 들어왔지만은 네. 11월 제너럴 일렉션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 들을 갖고 네. 그리고 또 그 공화당 당 진영에서도 4,000표라는 차이는 별거 아니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네.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전문가들인 그분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거는 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를 네. 확신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뭐 백인들 사회에서 하는 건 뭐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인들이 거기 많이 사시니까 또. 예, 예. 우리 한인들은 이진영 후보를 계속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원 다. 그렇죠. 그렇죠. 한인들만 총 동원돼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뭐, 이 한인들이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글쎄,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유권자 등록을 안 하면 문제죠. 그렇죠. 등록을 안 하시면 투표를 못 하시니까. 네, 네. 예, 내가 그 소중한 한 표를 사용을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꼭 등록을 하셔갖고 그 귀중한 한 표를 꼭 던지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금 막대한 자금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한 2주 전에 워싱턴 DC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있는 신문에서도 네. 이 지금 45지역의 그 불꽃 튀기는 그 경쟁을 화제.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냈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그 민주당, 공화당 양측의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주 뜨거운 네. 핫한 플레이스예요. 맞습니다. 45지역이. 선거 경비도 좀 많이 들고요. 또 그 지역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정부, 주상원의 다수당, 소수당이 위치가 그렇죠. 바뀌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주 피 튀기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민으로서. 네. 예. 이진영 후보가 지금 45지역구인가요? 상원? 그렇죠. 45지역구. 45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제일 큰 지역이 이제 우든빌이고 우든빌. 그다음에 북쪽 커클랜드, 커클랜드. 그리고 북쪽 레드먼드 네. 예, 그리고 스매미쉬 세모미시. 예, 그리고 이제 커네이션, 두발 이런데요. 두발도 있고요. 예, 예. 네. 자,
이적에 오늘 사시는 분들,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꼭 이번에 이제 투표에 11월 투표, 11월 7일인 것 같은데요. 예, 본선거. 예, 예. 꼭 투표에 참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직 유권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한 달 전에는 10월 7일 전이니까 적어도 이 9월 안에는 유권자 등록을 마치셔야 되는데요. 아직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유권자 등록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어떻게 해요? 그거는 웹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 네, 네. 예, registration for vote 이런 거, 네. .com 하고 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더 그죠?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 뭐 저한테 전화 주셔도 제가 유권자 등록 용지를 예, 예.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리와다 선생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와다 선생님이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유권자 등록 용지를 보내드리면 그걸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먼저 우리 노리와다 선생님 전화번호 하나 알아두죠. 예, 253. 253에. 312. 312. 8115. 8115번. 예. 253312에 8115번. 253 312-8115가 되겠습니다. 노리와다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유권자 등록 용지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없는 분들은 뭐 우성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한 표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등록을 꼭 한 달 전에 9월 중에는 하시고 11월 선거에 이것도 얼마나 선거가 요즘 편합니까? 집으로 다 오잖아요. 아, 그렇죠. 투표용지가. 부재자 투표라고. 네. 예. 모터로 고민합니까? 집으로 오는 거에다가 예. 다른 사람 투표 하나도 안 해도 이진영만 곧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투표한 거로 기록이 나오니까. 예. 네. 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 45 지역구 뭐 우딘빌이나 커클랜드, 레드먼드, 듀발 지역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선거 그 도네이션으로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그것도 예. 역시 고모이신 노리와다 선생 253-312-811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약간 곁다리를 좀 다른 데로 돌아갔다가 오늘은 이제 초중고생들 개학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요.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중고생들 개학 날짜가 눈앞에 왔죠? 그렇죠. 네. 대부분 9월 첫째 주, 둘째 주 네. 그 사이에 하는데 학교 그 스쿨 디스트릭트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 달라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렇지만 어차피 뭐 거의 다음 주부터 이미 개학이 시작이 되겠고 부모님들은 이제 그동안 방학 동안에 애들 때문에 시달리다가 후려라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부모님들이 챙겨줘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런 교육 당국자가 이런 어떻게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교육 당국자가 어떻게 챙겨달라 하는 말씀보다는 네. 학부모로서 또 학생으로서 꼭 그 내가 알아야 할 권리들, 네. 내가 알아두면은 미리 알아두면은 내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또 내가 부모로서 아주 최대한으로 내 권리를 네. 얘기할 수 있고 학교 당국에 또 무슨 개선 방법이든지 아니면 내 아이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그 학교 당국에서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학부모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예. 네, 학부모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 네. 자, 그럼 뭘 이제 해줘야 될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선 그 교육감독원 산하에 뭐 교육옴부즈맨 뭐 그런 기관이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엄버스먼이라는 네. 말은 이제 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예, 통역이 그냥 안 그대로 돼요. 하죠. 뭐 예, 한국에서도.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직속적으로 이렇게 통역은 안 되지만은 즉 말하면은 교육 강화 기관이에요. 교육 강화 기관. 네, 그거는 이제 워싱턴 주지사 직속이에요. 바로 그 네. 주지사가 만들어낸. 그 왜냐면은 그 아시다시피 그 교육 그 시스템이 여기는 스쿨 디스트릭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운티마다 네.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주지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그 교육 엄바스맨이라는 교육 강화 기관을 만들어서 네. 그들의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학교와 학생들과 주지사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교육 기관이에요. 강화 기관인데 네. 그들이 지금 그 엄바스만에서 제일 그 중점적으로 일하는 게 뭐냐면은 교육에 관련된 문제나 교육 개선을 위해서 네.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하고 그 또한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부형과 교육과 네. 그 스쿨 디스트릭이죠. 또한 교육 감독원 슈퍼인텐던 사무실하고 교육 감독원에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또 나아가서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또 기관이 있군요. 네. 자 거기서 이제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래서 개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그 미리 좀 알아놓으면은 아주 그 유용한 그런 네. 인포메이션인데 그 뭐냐면은 학생의 그 출석. 그 어텐던스라 그러죠. 출석 여부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기마다 꼭 그 선생님과 그 1대1 상담을 합니다. 학부모하고. 네. 예, 예. 그래서 그 티처 컨퍼런스라 그러거든요. 네. 예, 그 학부모와 선생님과 그 상담할 적에 그 어떻게 그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이 바른 그 안내 인포메이션을 학부모로서 받아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또 방향 제시를 선생님한테 내 아이를 위해 해서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런 뭐랄까 팁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네. 방법들을 좀 미리 좀 그 교육 엄바스맨 사무실에서 미리 학부모님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 인포메이션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이 학교 출석 해서 이 선생님 상담 좀 하고 하는 것이 예.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학부모로서 내 아이의 교육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좀 학교에서 더 잘해줘야지 내 아이가 네.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 선생님들이 조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학생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대화가 학부모하고 없으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를 멋대로 그냥 끌고 갑니다. 아. 그렇게 된다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수학이 조금 약해서 수학에 조금 중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이걸 모르게 그렇죠. 되잖아요. 학생들 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지를 않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수학에 대한 약한 점을 네. 계속 졸업할 때까지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애한테는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대학교 갈 지에도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선생님과의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내가 집에서 애 공부하는 것도 보고 관찰을 한 결과 수학에 조금 약하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예예. 예. 관심 신경을 좀 봐달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꼭 선생님들한테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하 중요하군요. 예. 예. 저도 이제 컨퍼런스 애들 키울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의 부모님들이요. 아, 난 영어가 안 돼서. 예. 그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안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영어가 안 돼도 어떻게 손짓발짓 해서 안 될까요? 아니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이 교육 엄바스맨 사무실에서 네. 제일 지금 그 특히 그 이민 그 커뮤니티에 있는 학부형들을 네. 상대로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통역관이 돼 있습니다. 예, 만약 내가 언어가 부족해서 선생님하고 얘기 상담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아니면은 겁난다 이러면은 그 통역관을 대달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그 교육 엄바스맨 사무실에서 통역관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데려다 줍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예, 저도 그렇죠. 몰랐네요. 저도 예. 몰랐어요. 네. 예. 엄부즈맨 시스템 그 기관에서 통역관까지 제공을 해준다. 예. 오, 그리고 뭐 통역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연락해요, 그러면? 그 엄바스맨 사무실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제가 네.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날 때쯤에 전화번호도 드리고 네. 아니면은 저한테 전화해드리면은 내 아이의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딴 애들 어떻게 문제에 휩싸여 갖고 내 아이가 네. 뭐 정학을 당했다, 뭐 아니면 서스펜드를 당했다, 네. 네. 억울한 일이 당했다.
했다 이럴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주지사 그 직속 그 교육기관인 그 교육 엄바스만의 그 자문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연락해 주셔도 돼요. 아, 그래도 편하겠네요. 예예. 아무래도 뭐 말이 쉽게 되는 우리 로리와다 선생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253-312-8115번 312-8115번 사실 뭐 학교에서 뭐 서스펜션 뭐 이렇게 조치도 받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경고장 떨어지면은 부모님들 긴장하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정말 손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아이의 그 아이한테 굉장한 영향을 줘요. 심적인 그렇죠. 부담과 네. 네. 그래서 peer pressure라는 말이 있듯이 네. 애들이 그런 환경에 의해서 기가 죽고 자기의 그렇죠. 영향을 발휘를 못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영역관을 데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예, 예. 우리엔 이게 부족해서 그렇죠. 좀 이 부분 좀 관심 가져달라. 그렇죠. 당당하게 네. 따질 거 따져야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도와달라. 시정해달라. 뭐 네. 이런 시정해달라. 거. 시정해달라. 예, 네. 예. 그런 게 아 적극적으로 우리 살아야겠어요. 예. 통역관까지 제공해 주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 세금 같이 다 같이 세금 그렇죠. 내고 사는 주민인데 네. 어머 괜히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선생님을 상대로 해서 아닙니다. 여기 미국입니다. 네. 우리가 낸 세금만큼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아내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학교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좀 그 영어가 좀 약해서 예, 예. 좀 양해를 구한다 그랬더니 나는 한국어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내 충분히 전달이 된다, 네 얘기가. 아, 예. 그러면서 선생님이 예, 예. 그렇게 아주 쉽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어 못한다고 부끄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예. 아, 또 전혀 안 되는 분들은 통역관 대동해서 그렇죠. 가시면 당당하고. 예, 예. 네. 자, 상담 전에 뭘 준비를 해요, 부모님들이? 아, 근데 이제 상담 전에 네. 이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 가짓수가 네.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제가 네. 몇 가지 샘플로 예,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선생님한테 내가 상담실에 주문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한 과제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왜 숙제해 온 거 네. 과제물을 선생들이 걷어 드리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보여달라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숙제를 제때 제출합니까? 이런 문제도 물어보시고 당당하게 물어. 예예. 예.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학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예예. 예. 이런 거 그리고 부모로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네. 그리고 선생님 볼지게 저희 아이가 무엇이 제일 잘합니까? 아하. 무엇이 좀 약합니까? 네. 이런 거 꼭 물어보시고 물어보고. 예, 왜냐면은 그거를 물어보면서 그 대답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내 아이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부모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만약 그 선생님이 그 대답을 우물쭈물하고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럼 좀 우리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게 시정이 안 되면은 교육 엄바스먼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고 네. 성적도 안 오르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너무 안 쏟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불만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그 태도를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내시기 때문에 당당히 주장할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질은 일단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 쏟을 수 있는 관심을 쏟아주는 데에서 향상이 되는 거죠. 네.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이게 향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 자, 오늘 정보데이트는 워싱턴 주정부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 커미셔너이신 로리와다 선생과 함께 계약을 맞은 자녀들을 위한 문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facebook.com으로 해서 아니면 youtube.com으로 해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facebook.com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facebook.com 들어가신 다음에 영어로 Radio 한국 RADIOHANKOK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youtube.com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youtube.com 들어가신 다음에 라디오 한국을 한글로 치시면은 오늘 방송하는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녹화된 그런 거를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거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의 그 출석률, 학교 출석률.
출석률. 예. 네. 뭐 그 출석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학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네.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모르게 예. 나 모르게 또 출석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엄마가 알아야죠. 아빠가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 그 높은 출석 그 어떠한 그 출석률이 어떻게 학생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는 네. 학과 자제분들에게 아이들에게 네. 매일 학교 출석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예 그리고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리포트가 성적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네. 딴 공부는 잘해도 출석률이 나쁘게 나오면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예 예. 네. 그리고 첫째 그리고 학교 개학이 돼갖고 첫째 주에는 그 자녀분들과 꼭 대화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무엇이 중요하고 또 그 학생으로서 그 뭔가 그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설레는 마음을 부모님들이 불어넣어줘야 돼요. 아하. 예, 예. 그리고 내 부모가 또 이렇게 내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구나 하면 좀 더 신경 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님과 그 학생과 이런 스케줄을 짜갖고 네. 예, 정기적으로 학교에 돌아가는 일, 네. 얘가 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정보를 아이를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 즉 그건 뭐냐면은 아이한테 나는 네가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그런 거죠. 예,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긴장하게. 그렇죠. 예예. 예. 네.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말보다는 이런 식의 관심을 보여주는 게 네. 그렇죠. 간접적으로 애한테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태도를 맹기려주는 그러네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부모가 또 학교 선생님 만나갖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상담했다는 거는 자녀들한테도 많이 좀 그렇죠. 한편으로 고맙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아, 예. 그리고 또 학생이 아이가 갑자기 난데없이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집을 그러니까 반나절에 대해서 오고 이런 경우가 서너 번 있다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예요. 예, 예. 그럴 적에는 꼭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네. 그 학교에서 생활을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이 그렇죠. 그런 심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왕따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이들이 말을 못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데 관심을 꼭 가지시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한테 꼭 대화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예. 자, 뭐 학교에 가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카운슬링 하시고 오는 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거.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예예. 예. 네, 그러나 꼭 이제 명심하실 것은 부모님들이 꼭 학교 선생님을 가서 만나서 자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요구하고 또 알아보고 또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좀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자녀는 자녀대로 또 따로 면담하셔서 자녀들에 대한 모든 걸 좀 알아갖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자, 부모님이 하실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밖에 못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오늘은 주정부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 커미셔너로 일하고 계신 로리와다 선생, 로리와다 커미셔너와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내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답답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253-312-8115 253-312-8115번 로리와다 커미셔너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